제가 있습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3번으로 바꾸고.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일단 사냥꾼의 마체테. 좋아, 좋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소환사의 아까 그 친구 누구죠? 아까 그 친구 어떤 픽했지? 아까 나랑 그 약간의 그 담소를 나누던 친구 M0, M0 이 친구인가? 트레시인가? 저한테 조용하라고 할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조용하고 있겠습니다. 킬하면 그때서 조금씩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퀵뷰 핵빛사네요. 근데 이거 BGM 바뀐 거 아시죠? 방금 여기 개구리 들어간 거 보셨죠? 이거 북시에서 줌 땡기면 개구리 소리 납니다. 보세요. 그냥 하면 안 나. 근데 줌 땡기면 개구리 소리가 나. 이거 봐. 들리지. 줌 땡기면 개구리 소리가 나. 줌 다시 멀리 하면 없어져. 봐봐. 이런 BGM 패치가 됐다니까? 되게 디테일해졌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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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로 제일 웃겨. 못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그냥 동조하세요. 이 무리에 어울리려면 당연히. 아, 아무도 안 오네. 키키키키 개 웃김. 나 혼자 잡무. 키키키키 개 웃김. 키키키키 반피 빠짐. 개 웃김. 거리 측정님 감사합니다. 팬카이 환영합니다. 좋아, 빨리 먹고 빨리 레드 먹으러 가자고. 나 먹어. 형 오케이, 물약 하나 더 먹고. 피바 세상에. 체력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해요. 저는 워낙 또 베테랑 유저이기 때문에, 베테랑 정글 유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체력이면 충분히 레드 먹고, 그 다음에 저기 골렘 먹고, 그 다음에 새까지 먹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 왜냐면 여기서 주문을 별로 힐 한번 채우거든. 오케이. 이제 시작이다. 이어서 이제 이 하나 올려놓고, 자, 알아서 죽거든요. 저거 레드의 독이기 때문에 Q 하나 올려놓고 이것까지 마무리 짓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 잡을 때는 일단 쉴드부터 써야 돼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몸빵을 덜 하거든요. 쉴드부터 쓰고 그러면 쉴드가 한 번 더 돌아요. 그럼 한 번 더 도는 쉴드로 안 죽고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래서 스킬 안매가 이 정글 리신의 노련함을 보여줍니다. 보통 리신들은 이제 Q를 먼저 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Q를 쓰지 않고 W부터 쓴 거죠. 와, 오, 잘했네. 오, 스킬 엄청 뺐다. 저마랑 전면 뺐어. 굿. 패기로 집에 간다. 전멸도 뺐어. 전멸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역시 리신의 전멸 특화 이제 추적자의 검이죠. 학살이다. 좋아. 좋아 좋아. 룬굴 뭐 패치돼서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룬굴은 좀 하향이 됐어야 됐어. 뭐 룬굴 때문에 좀 변칙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 뭐 미드 룬굴 이즈나. 이거 밀고
근데 좀 진짜 성우도 그렇고 좀 하스스톤 같다. 성우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좀 하스스톤 분위기가 많이 나네. 칠롤라 스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직선갱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직선갱. 왜냐면 랜턴을 이용해서 직선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랜턴 땡겨지고 랜턴. 잡았네요. 전멸 빼고 다 죽죠. 죽이죠. 그걸 일부러 맞추지 마세요. 전멸 빼야 되니까. 아, 아깝네. 전멸을 안 쓰네. 끝까지. 그럼 제가 노련한 게 전멸을 빼보려고 그랬는데 전멸을 안 쓰네요. 끝까지. 이거 하나 잡죠. 이거 초반에 잡기 편하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하죠. 왜냐? 얘가 나를 공격을 안 하니까. 내가 죽을 일은 없잖아. 그럼 편한 겁니다. 어? 그래. 그 개깡도 먹고 목숨을 다오. 그렇지. 저기에는 저 쓰레쉬가 있을 거다. 전멸 써, 전멸. 그렇지, 됐다. 좋아, 좋아. 이렇게 전멸을 기다렸다가 써줍니다. 자, 그럼 이제 카정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지금, 오케이. 아, 아니야. 블리츠 있다, 근처에. 봐봐. 그리브의 몸놀림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움직이잖아? 저거는 야동을 보면서 게임하거나 아니면 블리츠가 근처에 있는 거야. 근데, 야동을 보면서 게임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리츠가 근처에 있다는 거죠. 오! 던진다! 오! 던진다! 뭐야? 맞아라! 오케이! 이거 산다! 따! 제발! 잘하면 살 수 있었는데. W부터 썼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블리츠 솔킬에 다행이다. 괜히 리브한테 킬 줬으면 상당히 어려울 뻔했어. 집에 가서 아이템 이거 두 개랑 신발까지 신발까지 사고 3번 4번 오케이 됐다. 가자. 좋아. 잡았습니다. 밑으로 빼지 왜 그쪽으로 가요? 그러게요. 일부러 던졌네요. 아니요, 일부러 던진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일단 블루부터. 먹어. 좋아. 감사하네? 감사하네? 나 그것 때문에 정글 하는데? 미드한테 감사합니다 들으려고? 고귀한 미드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들으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안 한다 이거지? 다음 블루 저 주실 수 있음? 좋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혼란하게 해야지. 좋아. TT. MP 딸리. 오케이. 좋아. 이제 나 감사합니다 하겠지. 나한테도 필요한 걸 느꼈으니까 어차피 리진은 블루 필요 없으니까 감사할 필요도 없지. 여기서 블루도 리진에게도 블루가 필요하구나. 난 이거 느꼈으니까 다음에 블루를 먹으면 감사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좋아. 누구 처치했나? 그레이브즈가 잡았구나. 그레이브즈 죽었구나. 그러면 탑라이너는 아직 안 죽었네. 탑라이너 나르가 8레벨 오케이 간다. 꼬꼬 와드 딱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없네. 일단 2부터 뺄게요. 2부터 좀 빼고 가. 내가 타주고 던지 못하게 마무리 지으세요. 아, 편의는 상관없어요. 아, Q 같은 경우에, 아. 저, 더블 킬. 다음엔 꼭 잡자. 쌍킥으로 해주세요. 강조의 의미죠. 와, Q를 못 맞춰가지고. 아, 지정. Q를 못 맞춘 건 정말 미안. 좋아. 내가 해놓고 놀람. 오케이. 간다. 아니야. 한별아, 정신 차려! 한별아, 지금 이거, 이런 사소한 지금, 아주 작은 거야.
어, 이번 상황은 분명히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끼겠지만 이거는 한 판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패배가 되고 승리가 되고 하는 거니까 전혀 지금 더할 수가 없다. 오케이, 좋아. 저만 내가 맞아줬어요. 잘했습니다. 상당히 잘했네요. 자, 이거 지금 여기 와드가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베인 잘하고 있어. 베인 잘하고 있고, 10초. 저 오케이, 잡았다. 저 잡는, 오케이, 굿. 좋아, 이거 잡아주고. 좋아. 블리츠 4레벨. 어, 블리츠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바텀에서 속상한 일이 많으셨나 봐요. 포탑 하나가 파괴되었다. 오케이, 레드까지. 아, 이거 왜 얘 부신 안 들어오냐? 네가 부신 있어야지. 그렇지. 어, 야, 너 이거 자식아, 이제 실수 안 해. 이제 실수 안 한다고. 나 왜냐, 이미 탑에서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이제 배웠기 때문이야. 달달 하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급의 고의 트롤임. 아직 고의 트롤은 아니고 거의 트롤 정도. 좋아 좋아 좋아. 간다. 아! 강타만 안 맞았으면 뒤에서 블리츠가 분명 따라왔을 거고. 그래서 따라오는 블리츠한테 Q 맞추면서 음파로 블리츠 따라가면서 당연히 렉사인이 이쪽으로 이제 그 땅굴 파기 쓸 테니까 나는 이쪽으로 진행하면서 블리츠한테 가서 블리츠 잡은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렉사인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럼 렉사인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서 귀한 타면 렉사인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잖아. 난 집으로 가는. 아,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런 작전을 짰는데 통하진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렌즈 하나, 체력 물약 하나, 간다. 좋아. 간다. 오케이. 나는 이 점프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고 이거 다음 플랜을 준비해놨지. 그렇지. 짜! 500원을 다오. 좋아, 궁극기도 안 쓰고 궁극기도 안 쓰고 잡아냈습니다. 그럼 이 궁극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키를 내야겠죠. 블루를 줘야겠다. 일단 뒤로 이동해가지고. 아, 이거 르블랑 어디갔지? 르블랑이 왜 없지? 어, 드셉.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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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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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코모님! 그거 제목 뭐죠? 야구하는 그 슈퍼스타 그 뒤에 뭐죠? 슈퍼스타 야구하는 어? 이범수 나오고. 아, 제목. 아, 하, 아. 슈퍼스타 아, 좀 말 좀 해 제발. 감사하라고 말하라고. 아, 감사하라고 말해줘. 간다 됐어. 집착할 필요 없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들어야지. 집착할 필요 없어.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르블랑을 잡아주자. 르블랑을 잡아주자. 르블랑 잡는다. 나르다. 여기서 옆으로 이동해서 차고 절로 이동시켜놓고 렉사이가 여기서 뚫고 오겠지. 여기서 둘이 하면서 평평 일로 이동하면서 도망가 빠생 딜 넣으면서 카펫 깔고. 그렇지, 스트릿
튕긴다면 땡겨졌지만 튕긴다면 살 수 있어. 왜냐 기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튕긴다면 굶으면서 전력 질주 딜을 글로 하면 오케이 나를 잡고 한 방만 제발 죽어라 아이언 데미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나도 한 딜 보탰다. 나도 이거 이 정도면 딜 보탠 거야. 이 정도 음성이면 이거 딜 보탰다고. 좋아. 다음 아이템은 르블랑의 랩사이의 나르의 그레이브즈의 블리치니까 아 탱템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탱템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탱템은 역시 루비스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가야지. 허리띠 가야지. 간다 고고고 간다. 허리띠 줘야지. 평타 이 그렇지. 좋아 좋아. 롤 패치 안 했나요? 인터페이스가 왜 안 다른가요? 아 추천을 안 누르죠 그럽니다. 이제 아프리카 그래픽 시스템에는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추천을 누르는 순간 아프리카 그래픽 시스템 변경되면서 변경된 롤 그래픽 시스템도 적용이 되거든요. 인터페이스 바뀐 인터페이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을 눌러놓고 그래도 안 바뀌었으면 그때는 아프리카에 문의를 하세요. 내 잘못은 아니니까. 가자. 조심. 이거 찾아. 아 안돼 안돼. 지금은 이런 거 먹을 때가 아니야. 아 거기서 뭐해? 아 임마. 한타를 보자. 날카롭게 봐야 돼. 날카롭게. 날카로운 눈으로 한타를 직시하자. 조심. 한번 올려놓고 빠지면서 빠지면서 아 날카로워. 여기서 빠져나면서 여기서 이쪽에 뒤로 빠져나면서 밀어주게 하고 여기서 빠생 맥사이! 어허! 두 명 잡았다. 굿굿굿. 미안하. 좋아 좋아. 2차 타까지 밀어버려. 두 명 없으니까 못 밀면 오오오오오. 왜 그레이브즈 안 뜨고. 어 포지션이 갈라 그랬구나. 포지션 다굴. 좋아 좋아. 도망가. 베인 죽었어. 어어어어 쓰레치 도망가. 너무 무리였어. 그래도 저 좋았다. 용기는 좋았어. 좋았지만 너무 좀 무리였으니까 다음에는 좀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꿈이라도 가자. 간다 꼬꼬꼬. 좋아 베인 뭐예요? 베인 피가 100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베인 입장에서는 갈 수 없지. 한 방만 와가지고 죽으니까. 좋아 받아라. 또 맞춰놓고 마무리 짓자. 오케이 좋아 형들 제가 SKT 왕팬인데요 엄마한테 밥 차려달라고 해서 언제 되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다대 가시라고 해서 밥상 엎었어요. 아 그래 근데 다음부터는 없지마. 네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상은 밥상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좋아 노잼이에요. 저 친구만 재밌으면 되거든요.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소개팅에서 소개팅 개그했는데 소개팅녀가 노잼이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틀려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럼 주선자한테 전화해서 그 소개팅녀 왜 그러냐고 완전 나쁜 년이라고 막 욕하실 거면서 님들은 왜 여기서 그런 채팅하세요? 네? 왜 그러시냐고요? 간다 집에 간다.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게임 못해. 집에 간다. 나 더 이상 게임 못해.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간다. 나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게임 못한다. 집에 간다. 기분이 좋아졌네. 역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쇼핑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해. 좋았어. 다시 한번 가본다. 간다. 고고고. 가다 가다. 오 이거 W 빠졌는데 W 찍고 여기서 아 그래브스가 잡았으면 분상탐하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한 마리 특별 잡았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좋아. 어 구. 맞춰놓은 상태에서 W 빠지면서 같은 다음에 평타 연필로 난다. 빠지면서 그래 쓰겠지. 맞춰주고 빠생. 오케이 좋아 좋아. 자 라인 밀자 라인 밀자. 좋아 좋아. 아 이제 나갔네. 아까 예약해놨거든요. 아까 스레시 죽을 때 예약해놨는데 이제서야 란드인이 나갔네요. 좋아. 오케이. 어디 가나? 욕 먹자. 좋아. 오케이 굿. 내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 나르까지 잡자. 나르까지. 와 대박. 나한테 원콕 슬픔을 넣을 줄이야. 조금만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그래도 너도 죽었고. 나르까지 좋아. 나르까지 오케이 스레시 굿. 좋아. 끝까지 사형 선고 남겨놓는 그런 플레이 상당히 좋았다. 스레시 상당히 좋았어. 스레시! 내가 회사원인데 항상 나의 꿈은 프로게이머였네. 자네가 우리 팀에 입단해준다면 내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팀을 창설해주겠네. 어떤가 스레시. 알았다고 일단 속식 제공을 할 테니 한 달에 50만원 주게. 어? 속식 제공을 할 테니 속식 제공에 대한 비용을 달라고. RS 베이님께서 내가 우선 주겠다며 별풍선 120개를 계약금을 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RS 베이님께서 또 계약금을 120개를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RS 베이님 감사합니다. 좋아. 아무리 당했다. 뭐야 죽었어? 또 우리 팀 없나 누구? 브레이브즈. 오 개피 슈퍼 개피. 빠세! 땡길라고? 에이 땡길라고? 여기서 에이 안녕. 아! 얼마야? 1150원? 아 W가 좀 안돌아가지고 그때 블루를 카정하는 프린담이요. 블루와 나르를 동시에 상대하는 프린담이요. 오케이 블루까지 좋아. 좋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요. 벤시의 장막 하나 가져오죠. 벤시의 장막 하나 사고 빨리 벤시의 장막 주세요. 빨리 좋아. 이거 잡으려고 죽었어. 궁이었기 때문에 이거 죽을 수밖에 없고 트린다미가 좀 무리를 냈네요. 저처럼 말이죠. 갑니다. 어차피 죽을 놈이었다. 가다. 스릉스릉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어딨지? 저기있네. 마무리 짓고 좋아. 땅굴 없애고 뒤로 빠져주고 랜턴 타고 도망가고 하나 땡겨주면 큐 맞았다. 마음대로 안 돼. 하하, 안 돼, 코구모! 폭파 데미지로 다 죽여버려! 이거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있어, 있어! 궁극기가 없구만. 빠져. 미안. 미안, 내가 무리해서 차줄라다가. 아, 너무 내가 잘하는 리신들의 플레이를 많이 본 것 같아. 나의 플레이에 맞게 한번 해보자. 오늘 그 정도로 나의 리신이 컨디션 좋진 않으니까 나의 플레이들 한번 해보자고. 7번 이에 맞게. 가자. 딜 넣고. 빠져줘. 그렇지. 좋다. 빠지고. 궁극기 있어. 빠져. 그렇지. 이 뺐으면 빠질 수 있을 거야. 어? 그렇지. 정확히 알아들었고. 정확히 빠졌어. 좋아. 이제 살아난 타이밍이 대충 얼추 우리 팀하고 왔기 때문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구만. 완벽한 합류다. 가자. 아, 뭐 고의로 뭐 던진다나 이런 분들은 다 강퇴시키겠습니다. 좀 게임의 질을 저하시키고. 제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아니 게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지. 자꾸 고의로 트롤을 한다고 해서 보는 사람들 재미없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다들 강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은 제가 블랙을 걸겠습니다. 이거 먹고 팀. 와딩 하나. 와딩 하나 하고. 느려지게 하고 마무리. 블리츠까지 가자. 블리츠까지 큐. 느려지게 하고 또 더 느려지게 하고. 그렇게 걸어서는 1년을 걸어도 너희 집 앞까지도 못 갈 것이야. 마무리 짓고 억제기까지 밀어보자. 좋아. 넥사이랑 그레이브즈가 있네. 그렇지. 농성만 해. 땡기진 말고. 그렇게 애매한데. 오우. 빠져 줘야 되는데. 조심조심. 난 벤시스가 건들지 않겠지? 빠지자. 알아서 살 수 있어. 제가 우리 팀한테 제일 잘하니까 쓰레쉬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되니까. 여기서 한번 차주자. 차주고. 그렇지. 느려지게 하고 W 쏴주고 란드인 넣고 W 상태에서 상타 W 상타. 이걸 르블랑 오고 있겠다. 2000레벨 르블랑 올 때가 됐어. 여기 있구만. 13레벨 강타 없으니까 집에 가자. 렌즈 한번 돌리고 여기다 집에. 아니야, 집에 있고. 넌 스킬이 없지. 좋아. 억제기까지 들어오겠지. 들어와봐라. 들어올 때 베인한테 W. 오케이, 지금 W. 아, 늦었다. 란드인 2 써주고 여기서 큐. 빠지면서 전멸. 빠져주면서 물량 2개 큐큐. 어허! 그렇게 하고 저거 마무리. 뒤로 빠지면서 2로. 그렇지. 코그모 온다. 코그모 그때까지는 농성하자. 코그모 온다. 여기서 람드인 써주고 뒤로 빠지고 뒤에 마무리. 좋아. 2평
3평 억제기 밀자. 억제기 억제기를 밀자고. 이거 억제기 밀어. 억제기 돌아오겠지? 좋아. 5원도 먹으면서 억제기를 밀자. 50점. 억제기가 파괴되었다. 포탑이 파괴되었다.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마라. 티어 떨굴 때 하는 매크로가 있어요? 누구?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가 그러니까 봇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티어를 내리고 있다 이 말이지. 그레이브즈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이템 좀 사죠. 아이템 굉장히 지금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템도 하나 살 수 있는데 가장 비싼 돈 되는 대로 가장 비싼 템으로 한번 가볼까요? 3인일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물방 마방 다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공격, 공격력이죠. 오케이, 특포를 하나 가져겠습니다. 특포, 특포가 탱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신한테 이 아이템이에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리신 정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특포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포라고 하면 공속에다가 공격력에다가 주문력, 체력과 만화, 이동속도, 공격속도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해검의 효과, 순간적으로 광해검의 효과죠. 물리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원콤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템이 없죠. 자, 이거 마무리 짓고 일단 가서 자, 지켜줍니다. 지켜줍니다. 르블랑 올 거예요. 예컷! 넘어가면서! 아이고! 아, 저거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잡으려고. 여기서 큐! 아, 큐 아깝.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지금. 3차 한 방으로 마무리됐고, 빠지면서. 르블랑, 르블랑. 잡을 수 있다, 하더라. 그렇지. 해보자, 해보자. 같이 잡아보자. 자, 큐 맞춰놓고. 그렇지. 지금이다! 안녕! 마무리 지어. 끝내, 끝내. 끝내버려! 쏟아졌습니다. 끝났네요. 그레이브즈 잠깐 천천히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쏟아졌습니다. 수고. 쏟아졌습니다. 네, 쏟아졌습니다. 딜 좀 볼까요? 네, 쏟아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어, 코구모가 잘했네. 코구모님 잘하셨네. 어, 다들 팀워크를 드리겠습니다. 팀워크님이란다. 팀워크. 어, 아까 처음에 나랑 티격태격한 친구 착하던데. 잘하던데. 친구도 주고. 나 딜 오저슨.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은 애벌레지만 곧 나비가 되실 듯. 전 이만 빠생